여러분, 성공에 목마르지 않습니까? 성공하고 싶은 마음 없습니까? 뉴스타 부동산 왜 택했습니까? 성공하려고 왔죠. 뉴스타 부동산에서는 다른 사람들과 말 적지 마시기 권유합니다. 배우는 거는 좋습니다. 부동산요, 성공하려면은 제가 시킨 대로 하십시오. 자, 첫째, 성공 버스 타십시오. 제가 한국 가기 전에 일부러 해드리는 정말 그 기회입니다. 화요일 타가 수요일 날 저녁에 옵니다. 다음 주입니다. 여러분, 제가 성공 버스를 해서 덕되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뉴스타에는 덕이 됩니다. 여러분에게는 덕이 됩니다. 단합하는데 덕이 되고, 전수 받는데 덕이 되고, 뉴스타 부동산 통일시키는데 덕이 되고, 딜하는데 아주 덕이 됩니다. 여러분, 프라이드, 자존심, 자부심. 뉴스타는요, 자부심, 자존심이 있어야 성공을 합니다. 여러분, 뉴스타하고 다른 회사하고 똑같으면 다른 회사 가시죠? 뉴스타는요, 어차피 한때는 2,000명, 1,000명. 이게요, 500명 이상 있으면 대기업입니다. 성공하십시오. 따라다니면 성공합니다. 단지 이상한 마음 먹고, 아, 저거는 아닌데 하면 그 사람 실패합니다. 떠나면 실패합니다. 뉴스타 32년 동안 뉴스타를 떠나서 성공한 사람 한 명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자부심 가지고 교육 받으십시오. 그리고 성공버스 타십시오. 그래야만 성공합니다. 여러분, 딜하다 안 되시는 분 있죠? 힘드시는 분 있죠? 흔들리시는 분 있죠? 떠나도 됩니다. 그러나 이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마음 잡고 다시 같이 가보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한테 설득하고 설명하고 부여잡습니다. 타세요. 성공 못 하시고 한번 같이 갔다가 오시면은 마음이 바뀌고 전부 다 바뀝니다. 그거는 탑 에이전트들이 같이 갑니다. 알렉스장, 조셉 리, 황인규 부회장, 그 부회장님들이 제가 볼 때 몇 번 갑니다. 같이 가서 전수받기를 바랍니다. 성공하십시오.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타세요. 타시고 갔다 오세요. 그러면은 반드시 느끼는 게 있고 흔들리지 않으면 성공합니다. 감사합니다. 버스에서 뵙겠습니다.